네, 이 화면은 올해 초 미얀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평화롭던 사람들 뒤로 군부 차량이 지나가던 그날부터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짓밟혔습니다. 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내일로 꼭 100일이 됩니다. 군과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희생된 시민이 지금까지 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가운데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반인간적인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나의 사람들은 총을 맞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건 이 실을 던지는 것뿐. 그들은 머리를 쏘지만 가슴속 혁명은 알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의 총칼에 시로 맞서온 저항 시인 캐띠가 장기가 모두 적출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군부에 끌려간 지 이틀 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9년 전 시인으로 전업한 캐띠 시인은 쿠데타 이후 줄곧 시민투쟁을 독려하는 시를 써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쿠데타를 주도한 미나웅 흘라잉이 참석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폭력 즉각 중단과 특사 파견 등 5개 조항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군부의 잔혹한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도의 라오칸 회지 아롱고 아잔판 오수미아피 땀맛 진야라이디 오게타 아잔판 무 따이피아예보 회후 퍼비아바시바이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숨진 시민은 최소 780명, 체포된 이들도 4,900명에 이릅니다.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미얀마 군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제재는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반군부 진영으로 속속 모여들며 자체적인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데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얀마의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고 국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 유엔 개발 계획은 내년 미얀마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